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골짜구니 네, 하우스 농장에 고추를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추는 한 300대 정도 여기입니다. 300개 정도 심을 건데, 이게 품종은 올해는 칼라탄입니다. 칼라탄. 칼라탄으로 바꿨습니다. 작년 거는 좀 품종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저희 하우스 안에서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땅하고. 그래서 한번 올해는 하우스 재배는 칼라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게 조생종이고, 조금 여름이 좀 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칼라탄. 지금은 이렇게 지금 침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지인데, 뿌리가 저기 뭐야 잘 되게끔, 그래서 영양제를 이번에는 이거 액티브라는 거를 요거 지금 바켓으로 뭐야 쇠바켓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요걸로 두 뚜껑을 놓고서네 지금 침지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금방 놓다 빼는 게 아니고, 좀 놓다가 조금 한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탄. 포장은 벌써 한참 전에 해놨는데, 뭐가 바쁜지 대파도 심다 말았고,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 날이 뜨거워가지고 안 되고, 이따가 이제 오후쯤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한번 심어볼까 하는데, 요걸로 대포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을 거랍니다. 대포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쏙!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심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하우스, 이게 잘 빼면은 묻혀지진 않아요. 묻혀지진 않은데, 이제 한번 이제 또, 모종삽으로, 모종삽으로 또 이제 한번 덮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심을 거랍니다. 이거 저 모종삽으로 파가지고 심으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 이거 진짜 뭐 어깨도 아프고, 사실 또 제가 또 어깨도 아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을 겁니다. 자, 그럼 오후에 이제 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우스의 고추 정식을 마쳤습니다. 자, 칼라탄. 묘종과 고추 묘종 사이는 이번에는 40cm 간격으로 정식을 했답니다. 자, 이 칼라탄. 저도 처음 심어보는 품종입니다. 올해는 아무튼 간에 품종을 올해도 싹다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올해도 한번 새로운 품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보셨지만은, 이렇게 뭐 이거 대포총. 대포총. 종으로 참 쉽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행거면 행거. 하우스에는 행거. 행거. 이거에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고, 넣고 쏙 들어가죠.
이게 하우스는 물을 줘놨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이걸로 대포가 쏙 빠져나오는 흙이 이렇게 묻히진 않아요. 요건 좀 어차피 흙을 좀 덮어줘야 되니까 손이 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맞아가지고. 59짜리. 일단 뭐 허리 구부리는 거 좀 흙이 없으니까 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 거를, 이거 한 거,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끌고 다니는 거. 예. 굴러가는 건데, 혼자 이제 끌고 다니면서, 예. 혼자 끌고 다니면서, 대포 중에다 이제 하나씩 놓고, 예, 이런 식으로. 찔러서, 뭐, 밭에서 하는 거랑 뭐 똑같죠,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여기는 뭐 그냥 한번 눌러주고 손가락으로 쫙 눌러주고 손가락으로 쫙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눌러주고 두 손가락으로 쫙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저거 심어놓고 물을 줘야 되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 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심어놓고 물을 이제 흠뻑 줘야죠. 이번 주말에 겁나게 이제 추워진다니까, 아주 겁나게 더워진다니까 춥다는 말이 왜 나와? 겁나게 더워진다고 또 뉴스에서 또 그럽니다.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 이제 하우스 심고 또 이제 노지도 심어야 돼. 노지도 심어야 되는데 노지는 이제 노지도 또 할 게 많아. 고라니 노릇 때문에 망도 또 이제 쳐야 됩니다. 요즘은 고추 때 다 먹어요. 이거 뚝뚝 잘라 먹더라고. 그것도 이제 또 망도 둘러치고 준비해 놓고, 이제 또, 그 노지에도 또 고추를 또 심어야죠. 지금 뭐 또 그거 말고도 또, 저기 또 하우스 옆에, 저기 옆에. 저기 또 세동에는 이제 오이도 심어야 돼. 지금 아직 묘종이 대기를 하고 있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참, 이거 주말, 이거 경쟁이 바쁠 것 같습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튼 간에 이제 하우스 고추, 정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바인더 끈으로 저는 유인 작업을 이제 고추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우스에 지금 현재 고추 심어놓고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세우고 이제 바인더끈을 띌 거랍니다. 지금은 이제 심어만 놓고. 자, 그럼 오늘은 고추 정식하는 날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